다음은 그 각과 교수님들의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부동산과의 그 주임 교수님이 임재만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맘때쯤 되면 올 한 해 빨리 지났다 하는데 저는 매일매일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. 엊그제 제가 어디 가서 젊은 학생이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. 뭐 세월은 나이에 따라서 빨리 간다고 하는데 말은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. 뭐 올 한 해도 우리 원회 동문회 행사나 학과 운영하면서 대학원 운영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 오늘 한 해를 마치면서 여러 재학생 동문 그 다음에 우리 그동안에 강의로만 온라인 강의로만 뵀던 여러 교수님들 같이 참석해 주셔서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원래 뭐 이제 송년회는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재주가 없다 보니까 아마 재밌게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또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말씀하시면서 재밌게 하면서 저를 보셔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